예, 며칠 전 뉴스에서 상당히 재밌는 뉴스를 봤어요. 여권의 뭐라고 해야 되나, 가치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1등이 싱가포르, 일본과 싱가포르이 1등,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국이 2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 공동 1등이니까 한국이 3등이 되겠네. 그렇게 되나? 2등 아니면 3등이에요, 하여튼. 예, 한국보다 여권, 그러니까 무사 통과 가능한 국가의 수, 무사 통과라고, 통과 가능한 국가의 수. 무사라고 하는 것은 검사를 하지 않고, 검사 심사를 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무심사 통과, 무심사 통과라고 할까요? 가능한 국가의 수가 제일 많은 여건이 일본과 싱가포르이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이 거기 조금 못 미치더라고. 두세 개 나라가 못 미치는. 한국 2, 3등, 그 다음 순서 이렇게 돼 있던데. 근데 갑자기 재밌는 코딩 게임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아마 엘릭스하고 피닉스를 공부를 이제 하고 있죠, 열심히. 피닉스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만은. 근데 엘릭스 지금 진도가 꽤 많이 나왔어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진도 나온 것 같은데, 한 일주일 사이. 그리고 한 일주일 다음에는 아마 엘릭스도 끝낼 것이고, 그리고 한 일주일 다음은 피닉스까지 끝날 거예요. 그래서 11월 중순경에서 강의 녹화는 대충 끝날 것 같습니다. 강의 녹화는 11월 중순 예정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며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며칠 단축될 수도 있고. 아마 단축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러면 우리가 12월 1일부터 이미 공지했다시피 12월 1일부터 표준화폐와 표준은행 코딩을 시작하잖아요. 은행 코딩을 시작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 1일 사이에 아마 한 열흘 정도 인터벌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열흘 정도 비는 시간 동안에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는 동안 러스트와 그리고 머신러닝 강좌 녹화를 계속 녹화를 일단락 마무리까지는 못 되고 일단락 시키려고 이렇게 비는 열흘 동안, 그러니까 11월 15일부터 12월 1일 사이죠, 그죠? 요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요렇게 하지 않고 요걸 다른 걸 다른 프로젝트, 작은 프로젝트를 하나 해보려고 그래. 작은 게임 프로젝트를 코딩, 게임이라고 해서 그 게임이 아니라 그냥 코딩, 작은 코딩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싶어요. 뭐냐니까 글로벌 국제공항의 전자여권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은, 지금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주도에서 어떤 서울이나 부산을 갈때 전자여권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손바닥 지문, 손바닥에 지문이 아니고 혈관의 모양이죠. 그러니까 혈관문이 되나요? 이걸 뭐라 그러나요? 혈관 문양과 그리고 안면 인식, 인식, 뭐 홍채 인식, 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여권을 검사하지 않고 그냥 바로 통과하는 걸 제주도 공항이죠. 서울 부산 공항에는 또 일부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요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그런데 요 시스템을 이제 국내만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걸 만약에 현실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게임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제공항, 국제공항이라는 것은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입니다. 이 취항하는 모든 공항, 그죠? 예, 요 시스템을 만약에 적용을 한다고 상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태국에 입국한다 그러면은 태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뭐 프랑스나, 프랑스 파리 국제공항이 되겠죠. 입국한다고 하면은 여권 심사를 위해서 일단 길게 너를 줄을 서고, 그런 다음에 뭐 통과를 도장을 받고, 도장, 그런 다음에 출국할 때 또다시 여권 심사 해서 도장을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입국하고 출국할 때 여권 심사 도장, 이런 게 있는데, 요 과정을 이런 전자
우리 전자 시스템으로 한번 구성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열흘이니까 열흘 동안에 이 시스템을 한번 코딩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엘릭스와 피닉스로 주로 이용을 하고, 뭐 속도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이 시스템, 우리가 이 도구를 좀 더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연습 차원에서 이걸 진행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해볼 생각입니다. 11월 15일부터 한 열흘 정도 해서 이걸 블록체인 기반이 되겠죠. 블록체인 기반이고, 그리고 안면 인식 등등은 머신러닝이 들어야 되겠죠. 블록체인과 머신러닝, 오픈에시 블록체인이죠. 그냥이 아니라 오픈에시 블록체인하고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에, 그러니까 심사 단말기라고 해야 되나요? 하드웨어적으로 지하철 탈 때 통과하는 그런 조그마한 게이트처럼 무인 게이트, unmanned gate라고 하는 하드웨어죠. 이거는 이걸 디자인하고, 그리고 이 시스템 전 세계 국제선이 지향하는 공항이 예를 들어서 뭐 20만 개가 있다. 20만 개까지 안 될 것 같아요. 한 10만 개, 10만 개는 넘을 것 같아요.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10만 개의 공항에 언맨드 게이트를 하나씩 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 10만 개의 공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죠? 그리고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인 입출국기라고 해야 되나요? 를 설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무인 출입국기를 관리하기 위한 DB를 설계하고, DB 설계, 그리고 심사 프로세서를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 그죠? 알고리즘을 수립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엘릭스 플러스 피닉스로 구현하는 거예요. 실제 이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하는 것은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보다는 러스트나 C나 뭐 자바와 같은 언어가 훨씬 더 적절을 하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런 걸 만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게임 삼아 하는 거니까, 이런 게임 삼아 과연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간다, 그죠? 뭐 범죄 후에 한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후에 도피한다거나, 혹은 또는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다른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또 도피를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죠? 그런 것하고, 그리고 만약에 한국이 베트남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겠다, 예? 설치를 제안하는 거죠.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이것을 승인을 하려면 뭔가 전제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트남이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절차나 조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미리 생각해서 거기에 맞게끔 코드를 구성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올해 실제 이런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엘릭스와 피닉스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피닉스 공부한 것을 이게 특히 컨커런시 쪽이 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액토라고 하는 DB를 공부를 하잖아요. 액토라고 하는 SQL 기반입니다. DB도 공부라고 하니까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전 세계의 국제선이 지향하는 모든 공항에 무인 입출국기 단말 장치를 설치하고, 그런 다음에 물론 이제 여기에 통과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만 가능하겠죠. 왜냐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입출국 가능하게 하려고 그러면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한국인만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한국인에 한해서 모든 국제공항, 국제선이 지향하는 공항에서 무심사 통과 가능한 시스템을 한번 디자인하고 이것들을 코드로 구현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 정상적으로 잘 동작할 것 같다 그러면 이것도 여기다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도 다 이제 확장하는 것은 뭐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일이겠죠. 일단은 왜 한국인을 한해서 하느냐니까, 일단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 내에 이런
무인 입출국 시스템이 이미 운영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이미 운영되고 있는 국가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확장해서 이 국내 수준에서 넘어서서 지금은 국내에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각 국가에 다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한번 확장을 해보자는 거죠. 물론 이제 기존의 이런 시스템은 대개 뭐 자바와 시언으로 작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엘릭스라는 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테스트 삼아 연습 삼아 공부를 이걸 한번 해보고 한 열흘이면 될 것 같아요. 한 열흘, 그리고 12월 다음 달 말이죠. 다음 달 말에 한 열흘 요 작업을 코딩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12월부터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코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학습하고 계신 분들 같이 참여해서 같이 진행을 해봤으면 싶습니다.